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. 대한민국 헌법은 3.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되신 우리 순직 선열들의 이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으로서 이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하였고요. 조선왕조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.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.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. 이런 천박한 제국주의 이 일본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그런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. 이런 발언이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를 조작, 왜곡했던 그런 식민사관이 담긴 언어 그 자체라고 판단하였고요. 또한 이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구구의 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이런 반민족적, 반헌법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자기 주장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. 이에 따라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. 참고로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.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런 박덕흠, 성일종,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했던 지난 2월 14일에 이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회의는 열린 바 없고요. 그로써 6월 30일 이 활동기한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. 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종료가 되기 전에 연장을 하거나 혹은 이 특위를 다시 구성해야만 하는데요. 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뭐 당내 사정, 당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. 자당 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? 징계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? 예, 징계하는 20명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. 다 민주당 의원인데요? 예, 그렇습니다. 공부 좀 하라라는 식으로 계속 반성과 이런 사과 자체를 반성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라 보고 있습니다. 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그런 자각 자체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.